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AI 열풍의 버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내놨잖아요. 뭐 어떤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장중 또 1조 아, 달러를 예, 돌파하기도 맞습니다. 했고요, 시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와중에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이제는 시장에 좀 내놓았는데, 대만 컴퓨텍스 2023, 여기에서 이제는 젠슨 황 CEO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슈퍼컴퓨터 이번에 내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DGX, GX200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고성능 GPU가 256개나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144테라바이트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 테라바이트, 그다음에 뭐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라바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PU 들어가면,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면 야, 몇 메가짜리야? 이런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144 테라바이트니까 기존에 썼던 게한 100배 이상 들어가는 거, 메모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한 240km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60mm짜리 냉각팬 2000개가 들어가고, 전체 무게가 18톤입니다. 18톤이면 코끼리 4마리. 18톤. 네, 코끼리 4마리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는 만들어진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팔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는 메타. 그 다음에 마소, MS.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연말에.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수요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럼 이게 관련주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메모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집중하시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는 수혜를 입을 거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광섬유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연결하려면 광섬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슈퍼컴퓨터 240km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핏줄과 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냉각팬이에요. 예, 아마 우리 냉각팬은 아마 그 당시 가상화폐 때 아마 크게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그 AI 클라우드가 나온다 그러면 열 식혀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그렇죠.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냉각. 전기도 많이 쓰면서. 예, 전기도 많이 쓰면서.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 게 냉각팬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냉각팬 쪽도 사실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슈퍼컴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 왜 시총이 1조가 넘어섰냐면 GPU의 독점 업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AI 슈퍼컴퓨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 업체가 수요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AI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수요가 나오고 개발이 제대로 되고 하면 이제 거품 논란이 아니고, 아, 진짜구나, 이거는. 네. 거품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AI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낙관론이 좀 지배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주제가 아까 앵커님께서 버블 논란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실체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체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낙관론을 펼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젠슨 황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관론을 펼치는 이유가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뭐 이거를 뜨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제 네. 표현도 썼었고요. 특히 이제는 이런 생성형 AI가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때 인류 역사상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기술. 한마디로 정보가 정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술이 기술을 이해하는. 그냥 서로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코딩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딩한다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코딩 언어를. 전문 개발자만 할수 있는 네, 거죠. 전문 개발자만 할수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에게 코딩을 맡긴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이제는 코딩을 짤수 있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저도 이제 가상화폐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매우 뛰어난 가상화폐를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코딩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의 코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역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93년도에 이제 199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저는 키워드를 다섯 가지를 뽑았거든요. 엔비디아의 이제 발전상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3D 그래픽 카드입니다. 아무도 그 이제 CPU에 관심만 많았을 때 CPU의 세상이었을 때 야 이거는 그래픽에 대한 전용 칩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게 젠슬왕이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 창업을 한 거고 그래서 99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포스 라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포스 라인이 나오면서 3D 가속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나온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젠슬왕이 GPU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은 이제 GPU 관리만 돼 있지만은 GPU가 나오고 두 번째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이때 이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가상화폐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나오면서 그때 이제는 아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GPU를 막 병렬로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GPU에 뛰어난 이유는 CPU로 이제 직렬입니다. 한마디로 시간 순서대로 연산 처리가 되지만은 GPU 같은 경우는 병렬 연산이잖아요. 동시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때 그때 이제는 코인 채굴하려고 GPU를 막 이렇게 연결해 갖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 때문에 그때 막 지포스 막 없어서 난리였죠. 그렇죠. GPU가 엄청나게 났고 그 다음에 또 각광을 받았던 게 키워드가 이제는 알파고였죠. 예, AI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또 엔비디아가 관심을 받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챗GPT.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주가에 완전히 탄력을 받게끔 했던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엔비디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오면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안 했습니다. 맞아요. 실체가 없어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하지도 않았고 이게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비즈니스 생태가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거기서 뭐 돈을 창출한다 뭐 플레이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게임하면서 돈을 창출한다. 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실체가 없다 보니까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AI 기술은 실체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되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무엇보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합니다. 제가 챗GPT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쓰고 많이 이용하시죠. 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죠. 그럼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GPU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더더욱 아마 주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란 속에 이제 실체가 있다는 말씀을 그 고스란히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한 것 같은 게 이제 간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 시장에 부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총이 9,919억 9천만 달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장중에는 이제 1조 달러를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날 대비해서 2.99%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401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404달러 한 86센트가 됐었으면 1조 달러가 계속 또 넘었을 텐데 장중 그거 찍고 찍고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보면 401달러 나오는 401달러 정도 11센트 정도 이렇게 종가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본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6% 오른 거예요. 근데 장중으로 본다 그러면 180%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는 주가가 뛰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해서 거의 90% 이상 담당하고 있고 특히 주가가 또 갑자기 뛰었던 것에 이제 뭐 사업 보고서 내면서 업무 보고서 내면서 1분기 매출이 한 71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시장의 전망치를 10% 이상 웃돌았고 또 발표했던 게 2분기 매출 전망으로 110억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50% 이상을 더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미래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뭐 최초로 1조 달러,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최초로 시총으로 보면 1조 달러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럼 1조 달러가 넘은 기업이 뭐가 있느냐? 뭐 애플, 뭐 마소,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이 네 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시총이 다 1조 달러가 넘어선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비관론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으로 본다 그러면 돈나무 언니겠죠. 아시겠지만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께서 캐시우드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과도하다. 고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는 본인은 이제 1월에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배 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너무 과도한 지금 주가 랠리다라고 이제는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장중에 1조 달러 넘은 기업 있죠. 네. 언제였냐면은 21년도 6월에 메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장중에 이제는 메타 플랫폼도 1조 달러 시총이 넘어선 적이 있었고요. 그 몇 개월 후에 21년도 10월에는 이제는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장중 1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종가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달러 넘었을 때 그 이후부터 25% 빠진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한 42%, 41% 급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1조 달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조 달러 시총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는 보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1조 달러 계속적으로 시총을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에게 지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AI용 반도체 지금 이게 GPU 이게 한글로 하면 그래픽 처리 장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수요가 계속 부족하고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가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1조 클럽 빅5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언론에서 외국 외신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는 팬데믹 시초에 처음 했을 때 화장실 아니 화장지 대란. 그 당시에 이제 화장지 없었고 사재기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사재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클라우드잉 업체는요. 없어서 안달이에요. 이거 먼저 확보하려고 GPU. 예, 지금 뭐 언론에 보도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신은 그걸 계속 조명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무슨 클라우드 회사들은 지금 GPU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재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애달파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은 이제는 수요는 이제는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좀 딸리고 있는 거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 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예.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가 깜짝 놀랐던 그 우리가 챗 GPT, 네. GPT-4라고 이제는 보통 부르는데 이때 이제는 GPU가 1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 1만 개 이상으로 이제는 이 클라우딩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더더욱 이제 GPU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GPU는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는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제 복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표현한 그대로 예? 마약보다 구하기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예,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사실 지금 GPU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그 정도로 봤을 때도 GPU의 이 엔비디아의 어떤 뭐 각광, 그 다음에 인기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GPU 가격이 단가가 얼마 정도 나길래 그렇습니까? 이거 아직 개인들보다는 이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33,000달러. 개당? 이렇게, 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게 6만, 예. 그게 6만 개 들어간 거예요? 일부 그럼? 소매 업종에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GPT-4가 6만 개 꽂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지금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용산에서 사는 네. 그런 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칩은 아니고 그런 칩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이런 칩이 이제 33,000달러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해. 네. 이런 분위기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주죠.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찍은 거 보면은 딱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반도체 종목에 대한 뭐 확신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려면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이 좀 살아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는 이런 그 GPU 시장이 뜨면서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떠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살아나려고 그러면 역시나 이제 글로벌 업황이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전제 조건으로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GPU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일단 GPU에 딸린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DRAM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DRAM 잘 만드는 회사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특히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GPU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병렬 연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근데 고대역폭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요거는 이제 업계가 좀 순위가 바뀝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전 세계로 보면 50%, 삼성전자가 40%.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0% 요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좀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많은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젠슨왕 CEO와 이종 회장이 이제 네. 만나서 그때 모종의 지금 나오고 있네. 예. 아 그렇죠. 요 사진이에요. 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요 사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왜 만났지? 물론 뭐 미팅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는 다른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그때 만난 건데 그 요 딱 만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그러면 일단 공통점은 고대역폭 메모리였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젠슨왕이고 그다음에 NDVI에 들어가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제는 더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이제 예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 이제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는 그 파운드리 쪽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지금의 그 NVIDIA의 GPU의 그 생산은 이제는 TSMC에서 합니다. 그래서 TSMC의 물량을 좀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납품 요것도 보고 있지만 아예 그냥 생각의 전환을 틀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삼성전자가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돌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기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AI가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뭐 이런 선방으로 인해서 붐이 조성되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닷컴 버블처럼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처럼 이 버블이 한번 또 너무 세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도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또 전문가들끼리도 이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을 좀 종합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분위기를 좀 종합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증권사 UBS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버블이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버블이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과 닷컴 버블의 미니어처급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시장에 참여자들 관심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증거를 봤던 게 수개월 동안 너무 엔비디아가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망한다. 그래서 고평가 놓였기 때문에 만약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그 투자에 손실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죠. 항상 이제는 강세론자예요. 항상 그 뉴욕 증시에 보면은 항상 강세론자이신데 아무튼간에 이분이 이제 테크 붐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 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이 썼던 표현 중에서 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그러니까 마음에 딱 확 들어왔던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기대했던 상황에서 폭발적 수익으로 이제는 기대에 부응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엔비디아가 받쳐줬다는 거죠. 미트시켜줬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예. 만족시켜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이제는 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이런 했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모멘텀이 있다. 이런 표현 써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을 이제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두 번째 와닿았던 어떤 표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판을 받는 게 그러니까 비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비관적이었던 게 은행이 무너지면서 사실 거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야 그거는 중소기업 얘기고 은행에 대한 은행의 비관, 은행에 대한 업황 안 좋고 뭐 거시 경제 흔들리고 지금 또
금리가 요번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지금 FOMC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런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건 중소기업 얘기고 야, 엔비디아가 이건 얘기가 그렇죠. 다른 얘기다. 자이언트들의 얘기다. 예. 네,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에 대한 물론 뭐 주가가 과도하게 단기간에 오른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이 GPU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 동력으로 AI를 꼽았잖아요. 네네.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P 500 수익 500 지수의 그 수익률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 AI가 향후 10년간 매년 성장률 1.5% 끌어올릴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론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보고서에서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낙관론을 왜 펼치냐면 이 AI 자체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GPU 자체 기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파생되는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썼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게 옛날에 네. 이게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근데 AI는 다릅니다. 저는 AI는 생산성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의 불경기이고요. 이런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오지만은 아무튼 이런 불경기 때 이런 불경기를 뚫어낼 수 있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지만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하느냐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면서 이 불경기를 뚫어내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이 AI가 중심축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오는 생태계 확장, 이걸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부차적인 어떤 생산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서 아마 그 골드만삭스도 이 부분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제는 다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이 더불어서 또 네. 좀 시간 더 있나요? 지금 뭐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네. 예.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는 네. 각광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이제 세 가지 이유에서 뭐 크게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네. 이번 연도 들어와서 10조 순매수했잖아요. 그 이유가 AI예요,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업황 기대고 세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GPU에 대한 딸린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뜬다 그러면 같이 이제는 같이 뜰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 재밌네요. 이게 네. 앞으로 또 어떤 이제 변화들을 가지고 올지 저희가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